지폐를 만들 건데 양쪽에 트레이더를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앞면이 보이고 당연히 뒷면을 하면은 뒷면이 보이는데 이거를 어차피 모델링은 지금 요 하나인데 하나에다가 양쪽 두 개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로 해서 할 거라서 믹스 쉐이더를 해가지고 믹스 RGB를 해가지고 이거를 이렇게 넣어. 그러면은 이제 밑에가 보였고 위에가 넣으면은 위에가 보였고 근데 이거를 여기서 지오메트리 노드 지오메트리를 해서 여기 팩트에 백페이스를 연결해 주면은 이렇게 양쪽 면이 정상적으로 텍스처가 나와. 그리고 또 하나는 요 만약에 쉐이더를 다른 걸쓸 수가 있으니까 다른 거를 쓴다고 했을 때 다른 거를 쓸 때는 요 믹스를 쓰지 말고 쉐이더 할 때는 믹시 쉐이더를 해가지고 이거를 연결을 시켜주고 지오메트리 노드를 여기다 연결을 해주면은 쉐이더를 두개 써가지고 똑같은 효과를 놔야 되는데 안 나오는 거는 연결이 뭔가 안 됐네. 연결이 안 됐으니까 연결해주면은 여기서 이렇게 했는데 또 하나 문제가 뭐냐면은 이게 텍스처가 보니까 뒤집혔지요. 5만 원이라고 돼 있어야 되는데 5만 원이 뒤집혔기 때문에 이건 돌려줄 거야. 그래서 이거는 컨트롤 T 눌러서 누르면은 이렇게 텍스처 코디네이션이 나오는데 여기서 로테이션을 180도를 돌려주면은 이렇게 정상적으로 이제는 숫자가 정확히 나와.